수시로 콕콕 쑤시고 결리는 허리와 무릎. 나도 모르는 새 틀어진 골반까지 그 원인 알고 계시나요? 주부를 괴롭히는 통증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뼈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박순희 주부. 틈나는 대로 허리 마사지를 해주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통증 때문에 좌불안석이라는데요. 어휴, 힘드시겠어요.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 좀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막 저리고. 허리를 시작으로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온 상황. 집안에서 양말을 두 켤레씩이나 신는다는데요. 그냥 맨발로 다니면 딛기가 힘들어서 그냥 찌릿찌릿하고 어쩔 때 심할 때는 그냥 뭐 바늘로 콕콕 찌신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병원 문턱이 마르고 닳도록 다닐 정도로 고통이 심해진다는 주부. 매일 진통제로 버티는 중이라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통증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척추는 계속해서 퇴행이 오고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척추에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라든지 척추 관절의 퇴행에 의해서 이런 관절들의 노화가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협착증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좁아진 척추관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 그런데 그 시작은 틀어진 골반에서부터라고요? 척추 기능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척추가 앞으로 숙여졌을 때 그때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골반도 앞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집안일을 하게 되면 척추와 골반이 앞으로 굽으며 신체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때 뒤틀린 뼈의 정렬을 잡아줘 고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요추 골반 고관절에 추나이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뒤틀린 관절이 움직일 때 염증이 발생되는데 직접 손으로 치료하는 요법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추나이법입니다. 손이나 신체 일부로 틀어진 골격 기조를 교정해 통증을 잡아주는 추나이법. 관절과 근육 인대를 풀어줘 뼈가 제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벨트를 이용한 교정으로 먼저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었을 경우에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골반을 뒤로 젖혀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다리 떼보세요. 틀어진 채 뻣뻣했던 고관절이 유연해진 거 보이시죠? 앞으로 이제 네. 이러한 척추의 관절의 기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집에 있을 때는 많이 아팠는데 여기 치료하고 나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허리 건강 집에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상태로 상체를 들었을 때 배꼽이 바닥에 닿지 않거나 무릎을 몸쪽으로 당겼을 때 무릎이 배에 닿지 않으면 주의하세요. 엎드린 자세로 일할 경우 한 번씩 허리도 펴주시고요. 허리를 돌리며 스트레칭까지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햇살 좋은 봄날 뭔가 신기한 걸 보기라도 한 걸까요? 뭐가 그렇게 신기하세요? 어? 이 자세의 정체는? 요가를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골반과 척추를 바로 세워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래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어려운 자세를 척척 해내는 공주원 주부. 힘들지 않으세요? 아휴. 시원해. 골반 건강을 위해 집안에서도 끊임없이 운동한다는데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고요. 골반과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 강화 운동도 빼놓지 않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아침에 1시간 정도 안 하면 골반이 다시 틀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과거 왼쪽 골반이 더 높아 골반 비대칭 판정을 받았던 공주원 주부. 통증까지 동반해 힘들었다고요?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설거지할 때 짝다리를 짚고 TV 볼 때 다리를 꼬고 앉거나 바닥에 앉으면 한쪽으로 다리를 모아서 앉게 돼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정말 생활 속 습관들이 골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로 설거지를 하게 되면 한쪽에 있는 장요근을 단축시키거나 과도하게 수축시키기 때문에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골반의 삐뚤어짐 힘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골반을 앞뒤로 잡아주는 장요근. 장요근이 삐뚤어지게 되면 골반 불균형과 디스크까지 유발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찾아가는 것도 너무 시간적으로 힘들어서 집에서 골반에 좋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출산한 지 4개월, 아이를 키우느라 외출은 꿈도 못 꾼다는 공주원 주부. 하지만 골반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아이가 잠든 틈을 타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복부를 자극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수건 운동도 하고요. 이번엔 수상한 물체를 깔고 누운 주부. 이게 골반 스트레칭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만 주면 뻐근했던 골반이 풀리면서 시원하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장요근을 비롯한 골반 근육은 수축하려는 성질이 큰데요. 자주 풀어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골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래요. 같은 동작을 해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여러 부위로 힘이 분산되는 맨손 스트레칭.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골반에 힘이 집중적으로 가해져 효과적이래요.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지원 씨. 과연 그동안 운동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을까요? 골반의 양쪽 높이가 와 같아졌습니다. 개인적 스트레칭 치료 가르쳐드렸거든요. 지금 몇 개월 흘러서 보니까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증 아프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바른 자세와 작은 실천으로 건강하게 꼭 지켜내세요.